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농약을 방제하기 전에 좀 살펴볼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유목인 경우 가장 두려운 해충은 진딧물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상단에 연약한 상단 가지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발생되어 있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농약을 방제하면 진딧물 처리 농약을 방제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일일이 농약을 방제하면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방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상단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이 부분은 좀 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다음과 같이 표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뚝에 이렇게 고무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나무에는 농약을 어느 정도 더 진하게 쳐줘야 되겠다 하면 이 부분에다가 마킹을 해 놓습니다. 네, 나무 주변에다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약을 방제하면서 이 부분을 나무 주변에 있으니까 이 나무는 어느 정도 이게 진딧물이 발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농약을 방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무의 상단을 살펴봅니다. 이 나무 역시 윗부분을 살펴보면 상단에 새순이 약간 어느 정도 가해가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킹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마킹을 해 놓습니다. 그럼 농약을 방제할 때 이 부분에 나무에 오게 되면 농약을 상단은 물론이고 아랫부분까지 더 신경을 써서 농약 방제를 하면 되겠죠. 그 옆에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농약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대충 방제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단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약간 입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잎마리 나방 방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딧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 상단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진딧물이 약간 생길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마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무 주변에 마킹을 해놓고 또한 넘어갑니다. 이건 역시 저 상단 부분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딧물에 가해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지금 진딧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상단 부분에 진딧물이 보이지 이 하단 부분에 새순에는 거의 진딧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살펴봐서 진딧물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상단 부위를 면밀하게 보게 되면 진딧물이 가해할 수 있구나, 다음 약을 방제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또한 마킹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킹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하면 나무마다 중간에 스프링쿨러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있으면 이 나무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이쪽이 비어 있으면 이쪽 나무는 진딧물 약을 대충 방제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에 개수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진딧물이 많이 꼬여 있는 곳,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식을 해놨다가 더 흠뻑 진딧물 농약을 방제할 때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게 되면 전부 다 노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노끈이 없다는 얘기는 진딧물이 거의 상단 부분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씩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깨끗하죠, 윗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표식을 해놨다가 농약 방제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표식을 미리 해놓고 나서 농약 방제를 하면 대응을 하기가 쉽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일이 하단 부분을 가지고 순을 가지고 진딧물의 그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봐서 진딧물 여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단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도 진딧물이 상당히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 윗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딧물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진딧물이 또 있다는 것을 또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여기를 면밀하게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개미가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와 함께 감로를 빨아먹기 위하여 개미가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 끈을 두 개를 해놨습니다. 두 개를 해놨다는 얘기는 진딧물이 그만큼 많으니까 농약 방제를 할 때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딧물 방제를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방제를 해서 그 진딧물을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끈이 두 개가 붙어 있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많이 꼬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중단 부분에도 진딧물이 많이 있고 저 상단 부분에도 진딧물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제할 때 훅 되도록이면 전부 다 진딧물을 방제할 수 있도록 흠뻑 방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살펴봐서 끈을 달아놓고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나무는 진딧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약간 보입니다. 이 상단 부분에서 약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그 끈을 한 개의 끈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끈으로 뭐 이 목끈을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활용했던 것은 붉은색의 천을 갖다가 걸어놓고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그 고무밴드의 개수에 따라서 진딧물의 정도를 표식을 해서 그것을 방제를 하는데 활용하게 되면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도 개미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진딧물이 약간 발생이 됐구나 하고 진딧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즉각 가능하면 빨리 진딧물 약제를 방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딧물이 있게 되면 이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을 있는 것을 우리 유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목 같은 경우도 부사인데 미야비 부사 아주 나무는 수세는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 수형은 어느 정도 잘 잡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 부분을 미세하게 바라보다 보면 진딧물이 지금 꼬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신경 써서 마킹을 해 봅니다. 이 유목 역시 부사로서 진딧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킹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 유목 같은 경우는 부사인데 지금 상단을 가만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진딧물에 피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킹 두 개를 하고 지나갑니다. 이 나무 역시
진딧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상단 부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약간 진딧물의 영향을 약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마킹을 해주고 지나갑니다. 이 고무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고무밴드는 이렇게 약간 잡아당기면 이게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이번에 할 때 이렇게 표식을 하고 그 다음 방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고무줄을 다시 회수합니다. 이 나무 역시 상단 부분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마킹을 달아주고 갑니다. 하나의 마킹을 달아줬습니다. 이 나무 역시 상단 부분을 보시면 진딧물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마킹을 달아주겠습니다. 밴드도 이렇게 팔에다가 끼고 그 다음에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약간 진딧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나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잎이 약간 오므라들어져서 있는 모습들이 진딧물이 꼬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개의 마킹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두 개의 열매를 시험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상단을 보셔도 거의 깨끗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역시 아리수입니다. 한 개를 달았고 상단을 보시면 잎이 깨끗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을 보시게 되면 진딧물이 많이 고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농약을 방제하면서 진딧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충분히 푹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있었던 가지들을 전체 다 전정을 해냈습니다. 너무나 굵기 때문에 새로 가지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천지를 해서 새로 전정을 하여 새로 지금 순을 받아서 수형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굵은 가지들 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수형을 잡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지금 진딧물을 방제를 오늘 오후에 해줄 계획입니다.